지금은 100세 인생 시대. 누구보다 건강하게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 지금 바로 꽃중년을 즐기는 어르신들의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100세 시대! 화이팅! 사계절 내내 노란 꽃과 나무가 가득한 자연 친화의 도시 장성. 이곳에 활기 넘치는 나날을 보낼 수 있는 고령자 돌봄형 주거 플랫폼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곳에 거주하시는 위종환 아버님과 특별한 하루를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큰딸이 알아봐준 덕에 장성 누리타운 복지주택이 준공되자마자 입주하신 위종환 아버님. 어느덧 입주 2년차답게 이곳에서의 하루가 익숙해 보입니다. 아버지, 여기 오시니까 어떤 게 제일 좋은지? 좋은 사람은 내 구간에 산 사람들이 좋고 서로 편리하고 좋지만은 나는 단한 가지 어렵다, 고독하다, 그것뿐이요. 그런데 그래도 여기서 지낼 수가 있다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것이지. 외출 준비를 마친 아버님, 누군가 만나러 가시려나 봐요. 아버님, 뭐가 제일 재밌어요? 뭐그 재미있던 것이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 이제 가고, 또 게이트볼 나가면은 그 게이트볼에 가서 자 치면서 이기고 저거 한번, 그때는 뭐 이겨버리고 그 춤이야. 친구들과 함께라면 뭐든 행복하시다는 위종환 아버님을 따라가 볼까요? 어디 멀리 가시는 줄 알았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니 벌써 도착. 아버님이 향한 곳은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실인데요. 네. 누군가 아, 아버님을 맞죠? 기다리고 있는 듯합니다. 여기 오시니까 뭐가 제일 좋아요? 전에는 여기 오기 전에 여기 한국에 있었을 때 너무 불안했지. 이곳에 갈 데도 없고 없는데 여기로 딱 들어오니까 꼭 내 집 같아가지고 편안해. 또 특별히 우리 나보다는 두 살 연상이신 우리 형님을 만나가지고 아주 대화도 잘 되고 아주 좋으시고 나를 잘 인도해 주잖아. 아이고, 뭔 부족하다 말씀을 그렇게. 아버지, 여기서 친구랑 같이 운동하시니까 어떠신지? 그렇죠. 이런 기회가 조금 없었지. 어디 사세요? 서울서 왔어요. 저는 고향이 수초가라서 말투가 상승인 것 같아요. 멀리 나가지 않아도 친한 친구와 함께 운동할 수 있어 참 편하고 좋으시답니다. 운동하다 보니 어느덧 점심시간이네요. 장성 누리타운 복지주택으로 이사하신 이후 아침과 저녁은 집에서 간단히 차려 드시고 점심은 경로식당을 이용하신다고 하네요. 입주자 대부분 무료로 이용하거나 소정의 식사비를 낸다는 경로식당. 저렴한 가격과는 달리 영양 가득한 식단으로 구성됩니다. 정성 가득한 식단 때문인지 몰라도 이곳은 입주민 만족도 조사에서 96%의 긍정평가를 받았다네요. 맛있는 점심 식사 후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어르신들. 아프다. 아프다? 응. 알아도 아, 되고. 알아도 이왕이면. 그래. 아니, 안 해. 따스한 봄볕을 따라 산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버님이 거주하시는 아파트 옆에는 장성의 아름다운 황룡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아니, 공기는 맑아. 여기 오면 냄새가 벌써 틀려버려. 공기 좋은 황룡강을 가로질러 가다 보면 아버님의 또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로를 소개하며 반갑게 네. 인사를 나누는데요. 저 박영입니다. 예. 여기는 어떤 곳일까요? 그 KW장 장성 군대에 예, 있을 때 그런데 헤드볼 치다 보니까 이제 장성 읍팀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친분을 갖게 되고 친구가 되고 그래요. 친구들이 늘어나니까 어떠세요? 좋죠. 얼마나 근데, 좋은 아 많이 좋아요. 많이 좋고 새로 한 분들이 오시면 그냥 참 좋죠. 집에 혼자 있다 보면 괜히 적적해지는데. 집 근처 환경이 잘 되어 있어 아주 만족스럽다는 아버님. 모두 나이스 샷! 기분 좋은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아버님. 오빠,
뭐 이렇게 막, 응? 네? 요즘 여기 어떠세요? 여기? 어, 좋아하게 좋죠. 이렇게 좋은 데가 없지. 그러지, 오빠니? 응. 네. 뭐가 좋아요? 다 좋아. 여기는 산 데는 좋게 해놨어요. 여기는 자 없는 거 빼고 싹 좋아. 나 안 눌렀다, 3층. 응? 3층 안 눌러가고 하루 올라왔잖아. 좀 쉬시는가 했더니 또 무언가 주섬주섬 챙기시는데요. 고령자 돌보명 주거 플랫폼인 이곳에는 1층에 있는 취미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서예는 이곳에 오기 전부터 꾸준히 이어온 취미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전국 노인 서예대전, 5.18 전국 휴어대회 등 다양한 곳에서 입상 경력이 있으신 아버님. 물품들만 봐도 얼마나 오랜 시간 함께한 취미인지 알 것 같네요. 이제 나이가 들어 예전만 못하다지만 오늘도 멋진 작품이 하나 완성됐습니다. 여기서 이웃 사람들이랑 더불어 잘 살고 건강하고 그런 것이 운동도 더 많이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잡수고 기력도 빨리 회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되셔야죠. 이제 적당히 해야지 많이 먹고 넘친 것은. 국민의 따스한 보금자리 제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국토교통부. 2023년부터는 복지가 결합된 고령자 돌보명 주거 플랫폼을 기존 공급량의 2배 규모인 연 2,000호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5년까지 총 1만 호를 공급하여 편안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 중인데요. 이로 인해 더욱 많은 분들이 따스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었으면 하네요. 잘 갔다 와.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백세시대 화이팅! 백세시대 화이팅!